백조노장이에요. 네. 세 번째 매치 시작이 됐습니다. 아! 더 안정된 모습으로 경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아, 하지만 뭐 경기가 아, 바로 김하나 선수는 다른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속마음을 위협을 해야 돼요. 아, 좋아도 본인이 연습한 것을 마음껏 뿌려내면서 자신감을 아, 자,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서브를 한번 바꿔봤고요. 네트 맞고 넘어온 공 받았고요. 아, 속마음 걷어올렸던 속마음이었습니다. 야, 이번엔 잘 찰 어떤 적응도도 키워야 됩니다. 네. 아, 이번엔 파인드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속마음 선수가 자신 있게 상구 공격을 하고 있죠. 아, 속마음 그런 어떤 기술의 노하우입니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요. 그렇죠. 그냥 치게 되면 단순히 뭐 땀을 흘리고 체력 훈련을 하는 힘이라는 선수라고 감독이 칭찬을 했거든요. 네. 김하나가 또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네, 그럼요. 김하나 선수 이제 실업 1년생이고요. 계속해. 네. 성마음 위대 영 앞서 있습니다. 나갔어요. 기회들을 하나씩 쌓아가야 됩니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투올. 자, 네팅. 자, 걸렸어. 이렇게 또 작전식을 요청하면서 불러서 선수에게 또 다짐을 하는 모습은 자, 백핸드. 석점 뒤져 있는 김하나. 나감 6대 4 두 포인트. 그러나 속마음은 앞서 있습니다. 아, 김하나 잘 노련한 속마음. 한 번 더 생각하고 점검하는 것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카롭게 이번에 그 모습을 오늘 경기도 계속 더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아, 좋아요. 백핸드 탑스 김하나는 계속 파고 들어야 되겠고요. 또 한 번 직선. 나갔어요. 됐어요. 두 점차 7대 9. 좋습니다. 그러나 맞받아 9연승은 확정. 4대 0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속마음. 그러나 네트 걸립니다. 네트 걸립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